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의 토픽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오늘의 토픽은 트랜스포머 동사 넘버 1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뭔지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랜스포머는 영화 제목이죠. 그 제목에 뭐가 나와요?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 자동차가 로봇을 이렇게 변신하죠. 그래서 그 영화 동사도 이렇게 막 변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속 변신하는 방법을 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이 그림 기억나요? 이 그림 투부정사 할때 우리 봤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였어요? I like the song. 자 이거 노래 음악이죠. I like the song 하면 나는 그 음악, 그 노래를 좋아해 라는 뜻이고 자, 여기에 여자가 이렇게 음악,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 뭐예요? 노래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I like to sing 하면 노래 부르는 것이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아이에요. I like singing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래 부르는 것, 즉,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like singing 해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부정사랑 비슷하지만 다른 이요 아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Let's go! 자, 무엇 versus 무엇을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은 뭐였어요? 이 아이는 명사였죠. 어떤 것들의 이름을 말하는 명사였고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신해서 동사가 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하는 방법을 우리는 투부정사 배울 때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계속 배웠을 때, 투부정사, 동사를 세 가지로 변신시킬 수 있었어요. 뭐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로 변신하는 것을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명사는 뭐냐면, 자, 여기 명사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동사가 명사로 변신하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로는 변신하지 못해요. 명사로만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사가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을 한다고요.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이기만 하면 됐었죠. 동명사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럼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명사가 된 동사를 우리는 문법에서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누구처럼? 명사처럼 우리 문장 안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주목보 세 가지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처럼 명사가 이세 가지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도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목보 역할을 하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됩니다. 투부정사와는 달리 명사로만 사용된다라고 적어놨는데, 투부정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했었어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동명사는 누구 역할만 한다? 명사 역할만 한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study 하면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되었네요. 그럼 이 아이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공부하는 것 혹은 공부하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talk. 뭐예요?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게 했어요. 말하는 것, 말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ing를 붙여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방법, 우리 현재 진행형이랑 과거 진행형, 진행형 시제 만들 때, 동사에 ing 붙였어요. 그쵸? 그때 ing 붙이는 방법 그 규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살짝,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에 뭘 붙여요? 그냥 ing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asking. send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 ing만 붙었죠? 이런 식으로 ing만 붙이면 되는데, 어떤 것들, e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를 빼고 ing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write, make 같은 경우에는 e로 끝나니까 이 아이들을 빼고 ing를 붙여서 writing, making 이렇게 됐네요. 자, 또 어떤 것들은 i, e로 끝나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IE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인다. 기억나죠? 자, 예를 들면 lie, 거짓말하다, die, 음, 죽다. 그럴 경우 IE, IE로 끝나는 것들 뭐로 바뀌었어요? Y로 바뀌고 ING를 붙여서 lying, dying 이렇게 되는 것들. 있지 않았죠? 자, 어떤 것들 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들은 끝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인다. 예를 들면 Run, stop 같은 경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으니 뒤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서 running, stopping 이렇게 되는데겠죠? 자, 그럼 동명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어로 사랑, 사용하기. 빠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oking pasta isn't easy. 자, cooking pasta 뭐예요? 요리하는 것이겠네요. 이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으니까.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은 isn't easy.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swim 하면 뭐예요? 수영, 수영하다. 자, swimming 하면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수영하는 것은 is a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이게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는지 눈치를 어떻게 칠수 있을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수 있을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뭐 은, 는, 이 가로 해석이 되면 주어겠죠.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은 수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어로 사용하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는 뭐였어요? 보충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my job is teaching English. 자, 나의, job, 나의 직업은 뭐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를 가르치는 것. 자, 여기가 보어 뭐의 보호예요? 뭘,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내 직업이 영어 가르치는 것이고, 영어 가르치는 것이 내 직업이죠. 이두 개가 동등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해서 주격보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목적격보호 한번 봐야겠죠. I saw him crossing the road 하면, 나는 그를 보았어. 그를, 얘가 뭐예요? 목적어죠?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뭘 하고 있었어요? 길을 crossing, 건너고 있는, 길을 건너고 있는 그를 보았어.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가 길을 건너고 있고, 길을 건너고 있는 게 그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뭐예요? 이거는 동명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목적어로 사용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I enjoy meeting my friends 하면 나는 즐긴다. 뭘 즐겨요? 나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나의 친구들 만나는 것을 자, 이게 뭐예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뭐를 즐기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투부정사에도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를 뒤에다가 두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그쵸? 동명사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 자, enjoy, 즐기다. 자, 여기 enjoy 뒤에 뭐 나왔어요? 동명사 나왔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keep, 유지하다. practice, 연습하다. avoid, 피하다. deny, 거부하다. finish, 마치다. give up. 뭐야, 포기하다, quit.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하다, imagine, 상상하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Dan enjoys shopping for new clothes. 하면, Dan은 즐긴다. 뭘 즐겨요? 새로운 옷을 shopping, shopping 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he finished baking just on time. 하면, 그녀는 맞췄어요. 뭐를? 베이킹, 빵 굽는 것을 맞췄어요. just on time, 제 시간에 빵 굽는 것을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동명사들은 역할이 뭐다?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머, 뭐 이건 꼭 알아야 돼. 어떤 걸꼭 알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요. 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 자, having pets is a lot of work.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뭐예요? pets는 애완동물들이죠. 지금 여러 명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R이라고 고르는 친구들이 많고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를 앞에 선두로 한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면, 펫 여러 마리, 애완동물 여러 마리를 가지는 것, 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것들이 아니에요. 애완동물 여러 마리를 가지는 것, 이렇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것은 a lot of work, 많은 일을 요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얘, 동명사 주어는 꼭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 단수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사도 뒤에 단수 동사가 오는지 꼭 살펴봐주어야 해요. 자, 한번더 볼까요? Reading novels is my hobby. 자, 이거 뭐야? 소설 책을 읽는 것은 나의 hobby 취미이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니까 novels 소설 책 들이라고 나왔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복수가 아닐거 뭐다? 소설을 읽는 것 자, 하나죠. 것 들이 아니에요. 소설책을 읽는 것은 단수, my hobby, 나의 취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단수는 단수,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 동명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eating breakfast 하면 뭐예요? 아침 식사 하는 것, 아침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not을 붙였네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아침 식,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not eating breakfast is bad for your health 하면은 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너의 건강에 나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인다.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I'm sorry for not keeping the promise.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친구들. 자, keeping the promise 하면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앞에 낫이 붙었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자,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미안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 쓰여서 단어로 굳어진 동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 이게 너무 자주 쓰여서 아예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린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sleeping bag.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자, sleeping은 뭐예요? sleep 하면 잠자다. 여기 ing 붙여서 동명사가 돼서 잠자는 겉이 되었죠. 그럼 얜 동명사네요? 맞아요. 그 뒤에 명사 이건 뭐예요? 가방이라는 명사예요. 동명사 플러스 명사. 그런데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Sleeping bag 하면 우리 친구들 뭐예요? 침낭입니다. 우리 캠핑 같은데 가면은 밤에 이렇게 침낭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자죠. 그 침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는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개 한번 더 살펴볼게요. Sleeping pill 하면은 Peel은 알약을 Peel이라고 해요. Sleeping p i l l 하면 수면제 이렇게 되고요. Dressing Room 하면은 옷 뭐예요? 드레스를 하는 방, 즉 탈의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Waiting Room, 자 기다리는 방, 즉 대기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Swimming Pool 뭐예요? 우리 친구들 이건 잘 알죠? Swimming Pool 뭐예요? 수영장. 자, Washing Machine 뭐예요? 기계이긴 기계인데, Washing m a c h i n e 기계니까. 씻는 기계, 즉 세탁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명사 플러스 명사는 워낙 자주 쓰여서 단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놓아서, 놓으면 단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동명사에 대해서 배, 배웠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동명사 넘버 투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